가볼까요? 족발 골목이 있네요. 우리는 치킨을 먹기 때문에 족발은 안 먹습니다. 호텔 이름을 몰라요. 한국 사람인데 호텔 이름을 몰라서. 아까 봤는데 그게 안 외워지네. S로 시작합니다. 너무 어렵다. 이런 노포가 좋더라. 다음부터 노포가 사. 여기가 여기인지 몰랐다. 야, 우와. 엄청 가고 있다. 야, 우와. 빨리 와서 먹을까? 우와, 맛있겠다. 사인바라, 사인. 사인바라. 왜 치킨을 50년 전통이다, 50년 전통. 왜 치킨? 어머, 50년 전통이다. 엄마, 막국수 맛있겠다. 야, 콩비지 100만 7천원 밖에 안 한다. 파도도 13,000원 밖에 안 하고. 엄마 싸네. 쟁반국수 되나? 와, 먼저 이러다. 이거는 뭔데? 어? 뭐가 먼저 이런데? 어쨌든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조심조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안전하다는 거. 서울 밤거리 안전합니다. 장충동 족발 골목을 발견하고 우리는 치킨을 먹어버려서 족발을 먹지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또 했네요. 말 안 돼. 이것도 봐야 되겠네. 와, 안에 봐봐, 안에 봐봐. 와, 작은 마을.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골목 이렇게 돼 있네. 지금 들어가보자. 예쁘다. 여기는 마치 외국 같네요. 야, 내일 낮에 다시 와서 찍어야 돼. 골목길이네요. 홍콩 같아, 홍콩. 홍콩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야, 여기 끝이네요. 장충동 먹자골목이 있고 여기가 공원역이고 친구 전용 직장이니까
최근에 전역. 여기가 진로 호텔이고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볼거리가 여기 작은 마을이고 뭐 족발 골목이고 현대 문학관 여기도 가볼 만하겠는데. 태극자 요 빵집 유명한 빵집이고. 남수영 광장 요 내일 여기 가보자 그래. 여기 가보고 여기도 괜찮다. 성곽길 여기 강이. 그 우리는 그때 신라 호텔에 있으면서도 이런 데는 못 가봤잖아. 우리는 여기서 바로 남산으로 갔지. 신당동 떡볶이도 유명하네. 여기 광희 성곽길 여기가 여기만 내일 돌아야 되겠다. 그렇네요. 설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내일 여기 투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목소리가 AI 목소리 바뀌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걸 행운의 여신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무 때나 골라도 이렇게 딱딱딱딱. 와,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야간 투어 괜찮네요. 터키 이름 바뀌었거든요. 티르키의 동굴성당 느낌인데요. 평양 면옥도 먹어봐야 되는데. 면옥도 평양 면옥도 맛있을 것 같고. 맛없어도 한 번은 먹어봐야 되는 건데. 그렇네요. 강풍동 홍수 많이 왔잖아 우리. 근데도 안 먹어봤는데. 경동 기회도 처음 보고요. 처음 안 봤거든요. 옛날에 이거 사진 찍었거든요. 축제하는 검색해봤거든요.
감사합니다.